오늘은 간단한 요거트 만들기예요. 먼저 냄비를 준비해주세요. 가스레인지에 불은 중불로 켜주시고 냄비에 우유 1리터를 넣고 아기 목욕물 온도처럼 따뜻한 온도가 되면 밀폐용기에 부은 다음 요거트 한 팩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뚜껑을 닫고 따뜻한 곳에서 원하는 질감에 따라 하루에서 이틀 발효시켜주세요. 정말 간단하게 완성됐죠? 저는 얼린 망고와 요거트를 넣고 스무디처럼 만들어서 먹었어요. 60초 요리 팁 다음 시간에 봬요.